이삭이 저물 때에 드레나가 묵상하다가, 여기에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수아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없이 지금 기도했다, 수아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신의 아내가 자기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나더라도 그 아내를 나의 반쪽, 나의 배필로 믿고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기도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 걸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기도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남편이 여자 보고 기도하러 가라고 이렇게 했지. 자기는 기도 안 해도 여자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남성 동지들 다 잊지 마십시다. 남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요,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남자의 헛된 야망을 정화시켜 줍니다. 기도만이 여자를 자기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의 반쪽인 인격체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만이 남자로 하여금 바깥 세상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동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도하면서 아내를 낳습니다.